배경이나 동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고, 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했는지를 설명하는 게이 지필동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96년도에, 1996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에 그람시라는 사람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토리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람시가 토리노 대학을 다녔고 졸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공간이 되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제가 토리노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 그럴까요? 환경이나 조건이 어, 이탈리아하고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 당대 이제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옥중 속으로 알려진 어, 본인의 저서를 쓰는데 있어서, 어, 당시에 이탈리아 노동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에, 유학, 이후에 한국 사회에 왔을 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좀 설명하는데 무작정 외국의 이론을 적용시키보다는. 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좀더 쉬운 방식에,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어,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 사회적인 그런 구조의 문제를 조금 더 어, 접목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부족한, 자유민주의 주 체제가 부족한 정당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문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한번 돌아보고자 아 어, 그람시가 평소 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였던 어또 역사학자였던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빌어서 그람시의 군주론을 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옥중수고 안에서도, 어, 옥중수고 안에서도 마키아벨리에 대해 주석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 그람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 마키아벨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마키아벨리를 거론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탈리아 지식인의 역사 형성 과정에서 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그리고 어~ 사회에 있어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 의회 안에서의 정당정치와 전위정당 포롤레타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당의 그 필요성을 그그람시라고 그람, 하는 사람은 절감하게 됩니다. 본인이 보궐 후보로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서 입후보해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당에서 당대 파시즘 체제의 당수였던 무솔리니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 의회 활동 과정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정당 정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정당이 왜 마키아벨리적인 현대 정당이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어, 현대 군주라고 하는 음, 그런 명칭으로 어, 이 그람 시는 마키아벨리를 빌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책이 이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전위 정당으로서 어, 정당 정치에서 어 진보 정당이 또어 집권하기 위해서 정당이 가져야 될 덕목이나 정치적 어,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어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은 음 그런 마키아벨리의 그 현대정 현대 군주라고 하는 것을 어 빌어서 한국 사회에 이제 적용을 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 중간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당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 의 역할, 그리고 파시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한국성을 갖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대사란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역사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는. 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1945년 해방 이후의 국면 근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친일파 계열의 정당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고 어 어떻게 보면 음그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 과정에서 왜 어,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들만 살아남고,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문의 체제에서 되게 중요하고, 서구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어, 당대에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책 안에는 좀 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당대 1945년 이후에 해방 국면에서 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체제로 갈라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이 상황에서 남한에서의 어떤 그그 어, 민주적이고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진보적 정당이 부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들 그리고 그 민족주의 정당의 계열과 함께 음, 그 힘을 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던, 어, 친일파의 후신,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일, 친미 정당들이 이, 세워지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 그, 지배계급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 그람시의 책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 한국사회의 구조의 문제, 정당의 문제, 시민사회의 역량, 그리고, 어, 파시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그 안에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또 시민사회 영역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책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음,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어, 두 가지의, 하나는 이제 저서, 어, 차원에서, 어, 그람시 이론을 한국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제를 오래전에, 에, 지소, 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 과제는, 어, 이, 나중에 이제 참고서로 어 보여드리겠지만, 어, 한국사회 지배계급연구라고 하는 그런, 어, 책이었고요. 그 저서 안에서는, 한국사의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지배계급 형성 과정에서, 어, 조선 말에서, 음, 식민지 지배계급을 거치면, 식민지, 이, 그, 강,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어, 해방 이후, 분단이라고 하는, 어, 상황 이후에 지식인들이 또 어떻게 지배계급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한, 어, 그 3년짜리 저서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어, 이, 그 그람시 군주론을 통해서 새롭게 좀더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내용을 되살려 보고자 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옥중수거 원전 이탈리아 원전 번역 사업입니다. 3년짜리 번역 사업인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 책의 설명서로서 이 그람시 군지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옥중수고 원전 번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어, 옥중수고 이전에 그 저서들이 또 있습니다. 옥중수고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량을 가진 옥중수고 이전에 저서들, 그리고 어, 옥중에서 이 그람시가 이 옥중수고 수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지인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이 같이 활동을 했던 어 흔히 이제 동지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함께 번역 작업을 하게 되면 옥중 수고가 갖고 있는 의미, 이제 현대적 의미를 어 동양인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어볼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옥중 수고의 어 완역판 그리고 옥중 수고 어 이전에 편지라든지 글, 그리고 옥중에서 썼던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사전적이고 전제적인 그런 준비서적이라고 할수 있고 이 서적과 옥중수고 원전 번역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옥중수고를 가지고 또 그람시의 군주론뿐이 아니라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체제에 대한 이야기, 정당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민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 지배 계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그 다소 지금 이제 2015년에 저서였기 때문에 한 지금 벌써 시간이 한 8년 정도 흘른 책이라 이 책을 이제 새롭게 다시 후기의 형식으로나 아니면 보완 형식으로 옥중수고 내기 전에 다음에 판을 재판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이 안에 넣거나 아니면 옥중수고 번역판이 나오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좀 첨부해서 보강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보강작업의 내용들은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함들, 결핍 요소들,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더 이상 나가고 있지 못하는 한국사회 의 구조적 문제들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과 옥중수고 번역 작업, 그리고 옥중수고 번역 작업과 맞물려서 어, 옥중수고 이전의 글들과 편지들을 함께 묶어서 어, 이 전집 시리즈로 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어, 그람시 연구의 어떤 지침서 안내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새롭게 또 주목해볼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조금.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람시가 갖고 있는 후기 마 막시스트로서, 어, 설구의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였고, 어, 후기 마 막시스트라고 하는, 어, 막, 이 그람시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아 그런 이 다소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현대 지금 현재 와서 한국 사회에서어그 어느 대학에도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을 개설하지 교양이 됐던 전공이 됐던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이 그람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이 사람을 공부하고 싶고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체제나 민주주의 또 서구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체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유럽과 미국의 모습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역사의 서양의 역사에 대한 조금 더, 어, 전문적인, 어, 지식과, 어, 학문적인 천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어,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특히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사회를 읽는, 어,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도 문화 연구가 기존에 어, 영국에서 있었던 어, 여성 운동, 그 다음에 하층민의 문화 운동, 어, 이런 차원에 그 조금 벗어나서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 그런 문화적 지평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 그람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하고 어, 여러 가지 힌트라든지 또는 창의적 생각을 도두는데도 어, 상당히 중요한 어, 사상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어, 문화적인 측면의 그 연구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어, 분들은 어, 이 책과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자신의 그 어떤 지식의 확장이라든지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한데. 어, 이 책은 현재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번역 작업과 어, 그 다음에 그 옥중수고 이전과 옥중에서 썼던 편지글들을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그 안내서이자 출발서입니다. 그 앞으로는 제가 이제 번역 작업이 일단 끝나게 되면 이 그람시 이론이 한국사회는 이제 헤게모이론 또는 시민사회론 이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직도 이 선을 또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후속 작업들을 함께 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책 또는 그람시 이론 그리고 어 그람시의 저서들이 한국 사회를 독자들에게 좀더 쉽게 읽고 해석하고 또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중요한 지침서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입문서와 함께 전문 서적들을 한번 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람시 이론의 한국적 적용이라고 하는 큰 음, 타이틀을 가지고 어, 우리 사회가 왜 어 시민사회 의 역량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민사회가 사회를 바꾸는데 또는 구조를 바꾸는데 한계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도 함께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이 한국 사회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 이 그람시 이론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자 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 기존에 1990년대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 그람시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해계 모니너를 가지고 설명하고, 어, 혁명에 대한 이야기, 시민사에 대한 어, 굉장히 수많은 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지금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후기 마크시스트 혹은,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각 서구 유럽에 있었던 각 학파들, 프랑크프루트 학파나 아나락파라든지 해체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자율주 철학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속적으로 그람시를 불러내는데 그 책의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뭐 이거 유감스럽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 너무 앞서 나가고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영어판에서 이제 번역이 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람시가 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람시가 전달하고자 했던. 당대의 이탈리아적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이탈리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훨씬 더 나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서들을 조금 썼는데 그 저서들과 함께 번역서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연구재단의 3년 저술 사업으로 그, 어, 저서 사업을 끝낸 다음에 최종 결과물로서 나온 책입니다. 그람시와 한국 지배계급 분석이라고 하는 어, 책인데요. 이 책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역사적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어, 책입니다. 어이 책은 2016년에 에, 그 사회각 10대 서적으로도 선정이 될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주목을 좀 받았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나중 다른 책들은 이제 번역서들입니다. 이, 이, 책은 난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이라고 하는 그 그람 시가 옥중수고 이전에 이탈리아 상황을 그 분석하면서 당시 코민테른이라든지, 1 9 20년대 파스임체제가 등장하기 전에 왜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에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대의 상황을 빌려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 남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번역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람시 전기입니다. 휘어리가 쓴 이탈리아 판본을 가지고 어, 어, 그 번역한 책인데요. 어, 일본어판 번역본도 있고 제가 이제 어, 이탈리아 원점으로 한 번역본도 있는데 두 책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는 않습니다. 뭐 전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만 이 책은 이제 조금 더 어, 이탈리아적 상황들, 이탈리아적인 것들을 조금 더, 더 담고 있다고 하는 게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 번역한 그문집 중에 하나가, 어, 나는 무관심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그 그람시가 썼던 산문선을좀 어, 정리한 그런 그 스필집 번역본입니다. 이 책은 뭐 선별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탈리아 원본을 가지고 어, 파시즘 체제에 맞춰서 그람시가 어, 생각하는 어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그 맹점들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하고 어 정치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 책이 제가 이제 독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책이고 어좀더어 옥정 수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더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